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통합평가 방법론 개발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업은 앞서 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기후 의존성이 높은 농업에 대해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서 극심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을 평가 및 공표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각 기관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산림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매년 실태 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통합평가에 대한 공표를 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에 대한 대국민 공표 및 농업인 맞춤형 기후변화 정보 제공을 위해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통합평가 방법론 개발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평가 방법론에 대한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태조사 정보와 통합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과업은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수행이 되고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의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세계 국제기구인 IPCC를 기반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IPCC에서 제공하는 그런 개념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UNDP나 영국, 호주 이런 데서도 IPCC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대부분 근거로 해서 각자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는 식으로 변형을 해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IPCC 같은 경우에는 기후 노출과 민감도를 가지고 영향을 평가를 하고 그 영향에 적응 능력을 추가를 해서 전체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서 독일 포츠장 같은 경우에는 기후 노출이나 민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인자들을 어떤 식으로 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는데요. 현재 설명된 거는 상향식과 하향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충식이 있습니다. 절충식은 상향식과 하향식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과거의 인자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미래를 좀 예측해 보는 부분이고,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통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나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미래에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현재 농식품부를 제외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현재 환경부에서는 2012년도에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비교 분석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시 정책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방법론을 수립을 했고요. 그 방법론도 살펴보면 취약성 개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IPCC 방법을 준용을 하고 있으며, 평가 세부 내용으로는 대상 부분을 환경부의 자기들이 원하는 구성에 맞춰서
총 7개 부분으로 나눠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하향식과 상향식, 절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평가 대상 항목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건, 산림, 생태계, 물관리, 농업, 해양, 재해로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전체 3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살펴보았는데 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5가지로 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그 환경부에서 당시 연구를 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농경지 토양침식과 재배사육시설 붕괴 그리고 벼생산성, 사과생산성, 가축생산성에 대해서 각각 기후 노출, 민감도, 적응력에 대한 인자를 선정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단위 이제 GIS 기반의 지도로 평가 결과를 각 항목별로 제시를 하는 형태로 결과를 도출하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일부분 수행을 했던 부분인데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IPCC에서 이후에 제시했던 리스크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개념은 그 위해성과 노출성, 취약성을 엮어서 위험성으로 그 재해 위험 관리 관점에서 그 취약성을 평가를 하였고 그래서 위해성과 노출성, 취약성의 이제 대표적인 인자로 보시면 위해성은 이제 기후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노출성은 재난 위험 지역에 존재하는 그 노출이 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인구와 재산을 잡았고 그리고 취약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로 구성을 해서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감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 해남부에서 수행했던 취약성 평가에 대한 저감 능력은 그 재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해서 구조적 저감 능력과 비구조적 저감 능력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였고요. 구조적 저감 능력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방제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저감 능력은 제도와 정책과 그 지자체의 경제 및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인자로 잡아서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인자를 살펴보면 그 우선 위해성과 노출성, 취약성은 크게 이제 기후, 인구, 재산,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나누어서 인자를 선정하였고 그 재난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 재난으로 구분해서 평가군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수, 태풍, 대설, 폭염, 산사태, 가뭄으로 해서 각각의 인자를 도출을 하였고 그 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통해서 취약성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저감 능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저감 능력과 비구조적 저감 능력으로 나뉘어서 구조적 저감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 재해별로 홍수 같은 경우에는 배수 펌프장 용량, 하수도 보급률, 유수 및 저류시설 용량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일단은 이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분명히 저희도 이 과업을 5년 동안 수행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분명 다른 인자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취약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자에 대한 자료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자료라든지 최소한 시군 단위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그 축적 범위도 연차별로 최소 뭐 3년에서 5년 이 정도에 대한 자료들이 주기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없어서 현재 보시는 그 인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구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한 인자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국 단위 지도 베이스로 해서 서비스를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그 내부망으로 행안부 내부망으로 서비스를 일부 했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취약성 평가된 결과들을 볼수 있는, 그러니까 매년 한번 정도 업데이트해서 볼수 있는 쪽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는 이제 도시계획을 위해서 취약성 평가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제 취약성 개념으로 해서 현재 취약성과 미래 취약성, 도시 종합 취약성으로 구분해서 안전율 측면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저응력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폭우와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재난 위주의 이제 구분으로 해서 기후 노출과 민감도를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취약성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국 단위 그 시군구 단위로 그 제공을 하였고요.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저희 이제 과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 방향은 이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앞서서 환경부나 행정안전부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미 수행을 하였듯이 이제 농식품부도 이런 기후변화, 농업 부분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2010년도에 법 제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5년도에 그 법령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각 청에서는 그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현재 그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자료를 활용해서 그 각 청에서 나온 그 정보들을 같이 취합해서 통합 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통합 평가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영역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과업에 대한 핵심 프레임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통합 평가 방법론은 그 통합 평가에 대한 평가 체계는 앞서 사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IPCC에 대한 그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을 준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IPCC에 대한 그 기후 노출과 민감도에 대한 인자를 선정을 하고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잠재적 영향을 평가를 하고 그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적응 능력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통합 평가를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 평가는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통합 평가 이외에도 그 앞서서 이제 사례에서 보듯이 그 환경부에서는 이제 개별 평가식으로 항목별로 수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개별 평가식으로 각 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자들을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항목들을 선정해서 3, 4개 정도에 대한 개별 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 방법론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평가와 개별 평가에 대한 방법론과 인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 농업촌 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농식품부와 그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각 관계자들이 매월 이제 실무 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자와 개별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선정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DB 정보하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DB 플랫폼이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DB 플랫폼은 올해 이제 본 과업에서 수행하는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DB 플랫폼은 기후변화 실태조사 DB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과 그리고 취약성 평가 결과를 표출하는 기능, 그리고 이런 정책 결정자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안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요구사항 각 청에 이제 요구사항까지 수집을 한 상태고 이제 관리체계에 대한 기본 틀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과업은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과업이 통합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체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제 9개월이나 시간 동안 최대한 신속하게 수립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그 통합평가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두개 팀이고 관리체계는 이제 한개 팀으로 해서 총세개 팀으로 해서 동시 투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이제 전문 인력이나 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최대한 그런 통합 평가 방법에 대한 그 개념과 그 논리성을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각 기관의 그 통합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각 기관에 대한 의견과 그 이해관계와 그 충분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달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이 평가 방법론에 대한 그 방법과 관리 체계에 대한 그 마련을 최대한 완성도 있게 수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